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법인이 매출과 이익률, 시장 점유율 하락에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6년 이후 중국 투자 한국 법인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 매출 공시 30개 대기업의 대중국 매출은 2020년 117조 1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9% 감소했습니다. 정경연은 2018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규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것이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자동차와 스마트폰,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면서 한국 전체 중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4.6%에서 2019년 2.1%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의 파상 공세로 2016년 4.9%에서 2019년 1% 미만으로 떨어져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김봉만 정경영 국제협력실장은 양국 정부 간 공식, 비공식 경제협의체를 활발히 가동해 중국 비즈니스 애로의 해소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